3층에 요금 지원과랑 행정 지원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는데 요금 지원과를 순찰을 돌고 문단속을 하고 행정 지원과로 가는 길에 계속 전화 소리가 울리더래요. 따르릉 따르릉 어디 따르릉 따르릉. 네, 그래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 오신 주인님이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개월 차 신규 공무원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님, 오늘 되게 옷을 하늘하늘하게 입으셨는데 저 딱 봐도 여름이 떠오르죠? 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여름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여름하면 바다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물놀이를 되게 좋아해서 여름바다를 좋아하거든요. 하루님은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수방근무가 제일 떠올라요. 작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정말 힘드셨다고 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도 더위에는 뭐니뭐니 해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공포를 느꼈거나 무서운 일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귀신같이 무서운 이야기는 아닌데 업무 중에 했던 실수 때문에 조금 소름이 끼쳤던 적이 있었어요. 자몽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동아리들을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네.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까지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1차 서류 심사가 끝나고 나서 한 학부모님께서 합격 명단에 자신 동아리가 없다라고 약간 민원성 제기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접수 서류를 누락시킨 적도 없고 네. 완벽하게 서류를 접수하고 심사 명단을 올렸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확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동아리 신청 서류 자체를 접수를 누락시켜 버렸던 거예요. 아, 너무 오싹한데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고 되게 자신만만해 하고 있었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이걸 팀장님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네. 모르겠고 그 신청한 동아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그때 정말 오싹하게 소름이 끼쳤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도 팀장님께서 좀 잘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잘 해결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민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영등포구청에 오기 전에 민원 업무를 할 때 제 응대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전화로 내가 너 칼 들고 와서 찔러서 죽여버리겠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너무 무서워. 진짜요? 네. 정말로 칼 들고 찾아올까 봐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찾아오진 않았는데 그렇게 협박성 전화를 받으니까 진짜 손 떨렸고 네,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웠어요. 그 혹시 일하면서 귀신을 보거나 약간 느꼈던 적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제가 100%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 바로 옆에 있던 주임님이 겪으신 건데 당직 생활을 하다 보면 숙직을 하게 되잖아요. 숙직을 하면은 이제 청사를 순찰을 한 번씩 돌아야 돼요. 근데 그 건물이 원래 그 여자 고등학교였고 서울이지만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되게 음침한 기운이 도는 그런 근무지거든요. 네. 새벽 1시에 순찰을 도는데 3층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 원래부터? 네, 원래부터. 그래서 그 층을 이제 순찰하는 걸 사람들이 잘 꺼려 했는데 3층에 요금 지원과랑 행정 지원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었는데 요금 지원과를 순찰을 돌고 문단속을 하고 행정 지원과로 가는 길에 계속 전화 소리가 울리더래요. 따르릉 따르릉 어디 따르릉 따르릉. 네. 그래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행정지원과로 이제 문단속을 해야 되고 순찰을 해야 되니까 걸어가는데 그 거기 행정지원과 팀장님 자리에서 계속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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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거를 무서우니까 무시를 하려다가 혹시 누가 전화했나 확인만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전화 벨소리 울리는 자리에 갔더니 방금 문단속을 하고 온 요금과에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어? 뭐야?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나 지금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지금 딱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 뒤로 그 주임님은 거기 순찰 돌기를 꺼려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 있으면 업무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렇지만 지금 뭐니뭐니해도 이 시국에 최고의 공포는 코로나가 아닐까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4단계로 격상되면서 되게 많은 제약이 생겼잖아요. 특히 6시 이후로는 친구들도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두 명까지 밖에 모임이 안 돼서. 그리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친족만 가능하다고 해요. 예비 신부랑 예비 신랑분들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주시고요. 혹시 클럽 좋아하세요, 별이님? 요즘... 제약이 너무 많아요. 아쉽네요. 네. 클럽이나 헌팅 포착, 감성 주점은 집합 금지입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시는 공시생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을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형님은 여름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공포 영화 이런 게 많이 개봉을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무서운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겁이 많구나. 겁이 없어요.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죠. 겁대가리가 없네. 겁대가리. 오늘 이제 이 영군의 주제가 남량 특집이잖아요. 공무원 들어와서 겪었거나 들은 거 있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인데요. 숙직을 할 때 순찰을 돌잖아요. 네. 도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원래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센서 등이라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있으면 켜지거든요. 그쵸. 켜지면 안 되는데 한 칸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똑똑똑 했죠. 아, 계시냐고. 똑똑똑 안 하고 예의 바르게 똑똑. 그 안에 사람이 더 무서웠을 거야. 그분이 남양특집이네요. 그래서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문이 딱 잠겨 있으니까 그럼 사람이 있다.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쓱 봤는데 발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안에 누가 있는 걸까?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이걸 보고까지 했어요? 보고해야죠. 혹시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센서등 꺼져 있고 문이 열려 있고 나갔어요. 그 사이에 소름들. 그게 아직도 외부인인지 귀신인지 모릅니다. 무섭지 않아요? 살짝 무서웠어요. 심형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들은 얘기인데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복지를 하다 보면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 교도소를 좀 나갔다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기준이 미달이 돼. 그럼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담당자 분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밤길 조심하라고요? 덕담 아니에요? 심형님 말 들어보니까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코로나19 이제 4단계로 격상하면서 저희가 자격인자 담당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자 주인님이 있는데 남자 자격인자를 배정받았어요. 네. 보통 어플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잖아요. 설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이도 젊으신데 그래서 일단은 번호를 알려줬죠. 번호 알려줘서 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 좀 새벽에 무섭다.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그 주인님이 엄청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다른 이제 남자 주인님을 같이 나가서 해결은 됐는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은 엄청 무서웠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됐어요. 네,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이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오후에는 또 2명밖에 못 모이잖아요. 네. 심형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럽, 헌팅 포차, 감성 조점은 집합 금지. 너무 진지하게 말하면 진짜 줄 아니까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되면서 영등포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한 곳들이 있다면서요. 영등포구에서는 이제 7월 10일부터 촘촘한 방역을 위해서 어르신, 청소년, 공공체육시설 등을 즉시 운영 중단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어르신 돌봄 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과 인원 제한 하에 정상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지켜주셔서 영등포구청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 좀 극복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방이라서 사람도 별로 없고 학생도 별로 없는 독서실이라 이용 고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항상 그 방 안에 자기 혼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한두 명 정도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독서실을 들어왔는데 제 친구 자리 옆자리에 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사람이 있는 네, 거겠죠? 그렇죠. 네, 사람이 옆자리 있어가지고 속으로 왜 하필 내 옆자리를 앉았지?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